절기 입춘이 지나고 주말 동안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편 연일 미세먼지와 건조한 대기가 말썽인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기온은 갈수록 온화해지면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2도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기온 6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전남권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도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아직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차 풀리면서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조함이 극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